안녕하십니까. 정산 박소홍입니다. 오늘은 경북 영천에 있는 신성인 선생의 말년에 살았던 집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곳은 신성인 선생이 말년에 사셨다고 한 집터입니다. 참 집을 보고 짓는지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집 주변에 사객들이 개명이 되지 않았고 청룡이 배했고 수구가 지금 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파군성을 범해 가지고 폐계통의 질병을 앓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집 옆에 있는 계곡물이 지금 나르고 있는 곳인데 우측에 있는 능선이 지금 집터를 찌르고 있고 이것보다가 자해삽입이라고 그러고 사냥지의 주위에서 말씀드렸던 자해삽입 그 다음에 거음입이라고 하죠.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죠. 저렇게 집터를 능선이 찌르고 오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곡물이 지금 진방향으로 지금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임자병향인데 집터가 파려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집 백호 쪽에 지금 우측에 지금 집의 우측을 보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저 산이 지금 계면이 되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산 자체들이 계면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면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집터도 없고 흙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철칙인데 또 이 집 앞에다가 지금 여기 웅덩이를 파놔 가지고 별로 또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 별로 물이 없습니다만 살아 생긴 여기다가 뭐 고기도 키웠다고 그래요. 지금 집을 보고 계시는데 이 집터의 좌향이 임좌 병향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택과 좌향은 다르다. 여긴 좌향은 임자병향인데 택은 건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택집인데 출입문이 이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불비압에 해당되는 곳이죠.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향은 임자병향인데 택은 건택으로 서사택집입니다. 그런데 출입문이 이 방향으로 동사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절명택이 되는 겁니다. 제 자외 삽입이 검입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산 능선이 지금 딱 집을 찌르고 들어오는 가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별로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안산 방향에 있는 저 산도 여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고 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곳에다 집을 짓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집터는 절명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폐병으로 좀 파군성을 범해 가지고 폐병으로 죽는다. 그럴 가능성이 많은 집이다. 그러다 청룡이 또 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 집을 짓고 살았으니 말년에 그렇게 해서 유쾌하지 않겠죠? 또 여기 요 밑에다가 지금 우물 웅덩이를 좀 또 파놔 가지고 여러 군데 참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뭐 집터에 되는 거 하는 것이 아닌데 특히 이 집터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자해삽입, 집을 찔러 들어오는 거, 청룡이 배하고 또 안산이 배했고 그리고 수구처가 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군성을 범합니다. 파군성을 범하게 되면 폐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계곡물이 나와서 진방향으로 빠져나가는데 임자병향의 진은 파려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육수로 또는 삼팔목으로 해당하는 해에 화가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임자병향인데 갑방향과 진방향에 물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것은 음양박잡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 집터에서 가장 흉하고 두 번째로 흉한 것은 청룡 쪽에 능선이 집터를 찔러 들어오는 좌해삽입, 거음입이 또 두 번째로 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룡이 배했고 네 번째는 안산이 배해서 이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집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곳에는 절대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만두행서가 계면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